6. 제품 소개문서. 하이다이노 앱에 대한 제품을 소개하는 문서인데요. 1. 개요 부분에 하이다이노 제목이었고 제품의 정의는 가상 공간 속에서 공룡을 주제로 하여 주인공 체험자가 메인 스테이지와 각 공룡 스테이지를 이동하면서 공룡 정보를 익히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2. 특징. 게임 아트 부분, 프로그래밍 부분, 연출 부분 세 가지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요. 게임 아트 부분은 공룡들을 주인공이 돌아다니며 볼 수 있게끔 연출을 하였고요. 그리고 프로그래밍 부분에서는 공룡의 어떤 바닥, 그 물속의 깊이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공룡의 움직임도 그 위치나 여러 가지 식생활, 생활에 따라서 다양하게 배치하고 이게 높낮이를 조절하고 강도를 다르게 해서 적용을 하였습니다. 연출 부분은 주인공 움직임 있는 공룡 등이 어우러진 게임 플레이를 진행할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. 개발 기간은 총 4월 27일부터 6월 19일까지이며 개발 자원 구성 및 소요 비용은 1인 개발로 해서 혼자 다 했고요. 원칙적으로는 하게 되면 이제 팀장 겸 기획자 디자이너가 있어야 되겠고 프로그래머가 있어야 되겠고 클라이언트 전담의 프로그래머, 그래픽 아티스트, 사운드 디자이너 해서 인원이 배정되어야 됩니다. 자, 마케팅 계획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등록하거나 또 SNS의 어떤 홍보, 바이럴 마케팅, 그리고 베타 테스트를 통한 어떤 시연회 이런 부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. 프로젝트 예상 수익은 유료 판매 수익, 그 다음에 2년간에 6천여만 원의 수익이 예상됩니다. 그래서 그 관련된 표입니다.